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성입니다. 오늘은 발목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발목 강화. 이게 발목이 자주 삐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위해서 발목을 강하게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집에서 홈트 하다가 발목들 약하기 때문에 다른 운동들 할 때 불편한 점들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발목 강화 어떻게 하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발목을 강화하기에 앞서서 마사지를 딱 하나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 발목이 아픈 사람들은 일단 이 영상을 보기보다는 제 발목 통증 영상을 먼저 확인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발목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영상에서도 이 마사지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보시면은 발바닥 있죠? 발바닥에 이 내측에 있는 아치 있는 부분 여기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발목 자주 삐시는 분들 발목이 약하신 분들이 이쪽이 안쪽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을 앉은 상태에서 뭐 의자에 앉아도 상관이 없어요. 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이 팔꿈치 반대쪽 팔의 팔꿈치로 지그시 안쪽을 비벼주는 거예요. 안쪽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연부조직 근육이랑 연부조직들이 굉장히 꽉 차 있어서 저는 아치가 이렇게 예쁘게 있지만 이 아치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부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여기 팔꿈치를 이용해서 안쪽 저는 뭐 전혀 아픈 게 없는데 이거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이 강화 운동을 하면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편하고 발에 쥐가 나고 예,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사지 하나 먼저 해주시고 혹시라도 운동할 때 발목 아프시면은 제 발목 통증 영상 봐주시고 따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강화 운동으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고! 이제부터 발목 강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 집에 혹시 이런 토구 비슷한 거 아니면은 보수 비슷한 거 이런 게 있으면은 사실 발목 강화에 훨씬 더 편하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폼롤러는 집에 있으신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운동을 좀 이따 폼롤러를 같이 할 겁니다. 이 발목 강화 운동은 발목이 삐지 않게 또는 안정화를 위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가볍게 걸어주면서 워밍업을 해줘요. 충격을 가볍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발을 손바닥을 앞으로 하고 발 한쪽을 앞으로 쭉 들어줍니다.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프면 안 돼요. 여기서 떨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떨리는 거를 좀 괜찮다면은 내려놓고 다시 들어서 균형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다시 내려놓고 무릎 한쪽 들면서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무릎을 바깥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앞으로 왔다가 뒤로 그리고 내려놓고 이거를 양쪽을 반복하는 게 기초 운동입니다. 사실 이거는 발목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척추에 대한 안정화 운동이기도 해요. 아주 기초적인 거고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다시 제자리 걸음 한 번씩 더 해볼게요. 이 따라하는데 처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발목을 잘 보기 위해서 발 한쪽만 좀 거들게요. 손바닥 앞으로 하시고 다리 들고 바깥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뒤로 이게 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팔을 쭉 벌린 다음에 앞으로 살짝 숙여줘요. 괜찮다 싶으면은 뒤로 살짝 이때 발목이 앞으로 가지 않게 발목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접히는 게 아니라 몸을 숙인 다음에 엉덩이만 뒤로 빠지면서 무릎만 접히면서 여기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발목이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다시 천천히 일어나시고 벌써 발목이 뻐근해져요. 예, 가볍게 돌려서 운동해주고 스트레스를 너무 연속으로 주지 마시고 아프면은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발목이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데 괜히 스트레스 너무 많이 주면은 그러면 오히려 얘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플 수 있어요. 괜찮다? 그러면 살짝 뒤로 앉아서 발목이 흔들리죠? 이러면서 주위 근육들이 강화를 해줍니다. 얘를 꽉 잡아줘요. 다 발목이 삐지 않게. 어이구 어이구
자, 다시 놓고 저도 말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하니까 흔들려요. 굉장히 처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우면은 그냥 드는 것만 시작하셔도 돼요. 든 상체로 뭐 팔 체조 같은 거 하면서 핸드폰 같은 거 하면서 발목에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거 하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마사지하고 제 발목 통증 영상 확인하셔서 얘에 대한 통증 같은 걸 없애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쿼트 같은 거 발목 방금 전에 균형 운동 했잖아요. 얘네가 이 움직일 때 스쿼트 제 거 일반적인 스쿼트는 이렇게 발이 살짝 앞으로 가는데 저는 그냥 엉덩이 빼면서 체중만 내려갈 거예요. 체중만 내려갑니다. 발목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는 방금 전에 했던 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뭔가를 잡고 방금 전에 그 서서 움직이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잘 안 되면은 얘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몸을 살짝 숙이는데 이것도 발목에 스트레스가 조금은 가요. 발목 강화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발목 운동하실 때 처음에 얘를 많이 시켜드려요. 방금 전에 했던 거를 하시고 괜찮다면은 이거를 뭐 건너뛰어도 되는데 이게 불편하다면은 아깝게 불편하다면은 얘도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 폼롤러를 쓰는 겁니다. 이 폼롤러 이제 위에 올라가서 할 건데요. 이 폼롤러 위에 바닥에 매트 깔고 하시는 것도 괜찮고 매트 위에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맨바닥에서 했다가 그 다음에 매트 깔고 얘가 말랑말랑해요. 매트 깔고 하면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위에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처음에는 서 있는 것도 힘들어서 벽을 짚고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렇게 쓸 때 벽에 최대한 벽에 붙은 다음에 폼롤러 벽 앞에 놓고 벽 짚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벽을 짚고 올라갑니다. 벽을 짚고 올라간 상태에서 얘를 처음에는 버티다가 손을 한 손씩 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폼롤러 위에 바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벽 앞에 놓고 폼롤러 위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한 손씩 놨다가 이렇게 두 손 다 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몸을 살짝 흔드는데 이게 또 다시 어렵잖아요. 벽을 잡아요. 벽을 잡고 여기서 옆으로 살짝 벽을 짚은 상태에서 하세요. 벽을 짚고 옆으로 살짝 걸어줍니다. 앞에서 볼까요?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벽을 짚고 하세요. 벽을 짚고 한 손씩 벽을 짚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옆으로 개걸음 살짝 걸어주면서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쉽게 하지만 일반 분들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자리 걸음도 걷고 그래서 이 폼롤러의 아치 그 둥근 모양에 따라서 이 발이 살짝 아치를 잡아주면서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치 생성에도 좋고요. 그리고 균형 발달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할 수 있어서 이 폼롤러 이 원형 폼롤러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걸을 건데 이제 벽에서 짚고 하다가 괜찮으면은 손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합니다. 손 흔들면서 그리고 좌우로 어이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균형 잡는 운동들을 할 거예요. 친구들이랑 게임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한쪽에 쓴 다음에 옆에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서서 누가 오래 버티나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진 적이 없어요. 예, 저는 맨날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제 발목 보이시죠? 저는 심지어 여기서 한 발을 들고 이렇게 잘 안 된다 왔다 갔다 늘 옛날에 했는데 요즘에 잘 안 되네요. 얘도 안 하다 보면은 결국에 능력이 떨어지고 골반과 상체의 균형 능력, 다리가 약해지거나 하면은 이 버티는 게 잘 안 돼요. 제가 원래 한 발로 여기 위에서 다 했었는데 어렵네요. 예. 이것도 좀 안 되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 폼롤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예, 이거 집에 폼롤러 하나쯤은 정말 맨날 추천드리지만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폼롤러 위에서 이번에는 스쿼트. 다양한 동작을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스쿼트. 일반적인 스쿼트도 괜찮고. 아이고, 어렵네요. 이게 제가 오늘 헌혈하고 왔거든요.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은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균형 능력 발달에 발목이 엄청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발목이 균형을 잘 잡고 강하게 잡아줘야지 발이 삐지 않아요. 대신 발목이 많이 삐시는 분들이 무작정 강화 운동을 한다고 발목이 안 삐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발목이 뼈요. 발목이 바깥쪽이 이렇게 접질리잖아요. 접질리면은 얘가 제가 힘을 이용해서 빡 버티는 게 아니에요. 발목이 접질리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반대발로 잡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 발은 힘이 빠집니다. 얘가 저는 태어나서 발목을 빼본 적이 없어요. 발목이 두껍기도 하지만 이게 잘못 디뎌가지고 이런 거 모를 때 딱 잘못 짚잖아요. 그거는 삐끗해요. 이때 힘을 빼요. 그리고 그냥 넘어지거나 반대발로 잡아주려면은 힘이 잘 빠져야 돼요. 근육은 항상 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힘을 뺄 때는 빼줘야지 다치지가 않습니다. 발목 강화 운동. 제 옛날 발목 통증과 굉장히 텀이 길죠. 왜냐면은 저는 발목 강화를 평소에 하지 않아요. 이게 강화 운동 한다고 무조건 힘만 쓰면은 단단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강화도 좋지만 잘 풀어주고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화 운동까지 같이 봐주시면은 발목이 평소에 삐지 않는 강철 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건강한 발목 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